체육관입니다. 네 번째 경기 원주 DB 프로미와 부산 KT 소닉붐의 저학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여자 친구도 함께 뛰어주게 되겠습니다. 10번의 김신희 선수죠? 네, 김신희 선수 이제 생활체육에서는 여학생에게 혼성으로 나왔을 때는 네. 플러스 1점을 주는데 KBL에서는 정식률을 똑같이 하지 않고요. 그냥 똑같이 2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재미있게 보시면 생활체육에서는 이제 왜 1점을 주는데 KBL은 이제 기본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신희 선수가 어제 제가 뛰는 거 봤는데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저도 이제 여학생을 이제 전국대회부터 시대회까지 나가봤는데 네. 6학년 때까지 여학생들이 더 세요. 네. 저도 어릴 때 누나한테 엄청 많이 맞았는데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맞고 자라셨나요? 뭐 쉽게 또 화목하게 지내긴 했는데 싸울 때는 치열하게 또 싸움을 해줬었습니다. 뒤쪽에서 첫 번째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0번 DB죠? 노윤우 선수죠? 네, 네 노윤우 선수의 득점으로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DB입니다. 박윤우,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교체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5명의 선수 끝까지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김신희 빠릅니다. 김신희 한 바퀴 돌아섰고요.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데요, 김신희 선수? 네, DB가 이제 조금 더 앞서는 게 노윤이라든지 여학생 친구까지 뛰면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DB가 경기를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도 초반 1분을 보고 경기의 향방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김신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KT 박윤우 박윤우 측면 쪽으로 내줬습니다. KT 선수들 드리블을 한 이후에 네, 약간 패스 비슷하게 흘러갔었죠. 노윤우, 김신희. 김신희가 이름이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직접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KT 임유하. KT 선수들은 지금 2학년 선수가 3명이거든요. 아, 2학년 선수가 3명이에요? 네. 네. 3학년이 2명이고. 그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2학년 선수들은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내년, 내후년에 이 친구들이 계속 한다면은 앞으로 KT의 미래는 예, 내년에, 내후년에 괜찮을 거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성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선수들이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학년 선수들이 4학년 선수들과 맞붙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거의 이제 아무래도 2학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볼이라든지 테크닉 네. 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지금 이제 DB에 이제 작년에 영월 대회였나요? 그 작은 선수가 1학년 선수였는데 지금 한 2학년에 3학년도 됐을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DB가 유아 농구 교실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계속 해오면서 공 다루는 게 확실히 테크닉이 틀리더라고요. 1, 2학년 선수가 김신희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KT 저학년 어린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DB도 이런 경기에서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DB 같은 경우는 저학년에서도 항상 네. 예, 좋은 성적을 거뒀고 어제 이혁주라든지 김민환 선수가 저학년부에서 우승한 멤버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KT 공격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명준 동생들을 노윤우 선수가 전혀 봐주지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 저도 2학년 때는 3, 4학년 형들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오 김신희 지금 공이 머리 쪽으로 네 다행히 울지는 않고 있습니다. 울면 큰일 나거든요. 이 장면이죠. 뒤쪽에서 김신희 득점 장면. 뒤쪽에서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 결국에는 김신희 선수 맞고 나갔네요. 네 김신희 선수 오늘 점까지 올려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터치아웃 시킬 때 이제 다리를 맞춰야 되는데 눈을 잘 몰라서 축구를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를 맞춰서 늘려고 했을까요? 2단으로 이렇게 네. 반동을 통해서 네.
예전에 경기하면서 네.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튕기면서 들어간 적은 있었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장면인데. 네, 어린 선수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그렇죠. 네, 해가지고 늦으려고 하지 않았나. 상상은 자유니까요. 네. 네. 지금 저희 오른쪽으로 전자랜드 선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KT 조이승 짧았습니다. 허슬 플레이를 펼쳐 보였었던 윤현서 선수였고요. 타임아웃 DB. DB 쪽에서 먼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KT가 뭐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조금 열세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을 쌓고 내년 내 후년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내년에는 이제 좀 여유를 갖고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이 넓은 체육관에서 또 많은 선수, 많은 학부모의 응원을 통해서 압박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린 선수들에게는 어제 오늘 이제 장례 아나운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는데 우하지 말라고. 네. 예, 그 어린 아이들의 우하기 없기. 네, 우하기 없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들이 이 넓은 체육관에서 이 경험을 쌓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KBL 유소년 농구. 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섯 명의 선수, 뭐 벤치 선수들까지 합치면 뭐 더 많은 선수겠지만 참 좋은 추억이거든요. 김진희 선수 또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면 이게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또 알게 되잖아요. 김신희와 남자들이라고 또 장래한 선수가 설명이 있었고요. 오른쪽에서 김신희 풋백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뒤쪽에서 길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뱅크슛을 성공시킨 6번 DB 선수죠. 네, 조성우 선수네요. 6번은 김정동 선수죠. 김정동 선수. 아, 김정동 선수인가요? 네. 네. 뭐 선수들이 김정동 선수네요. 네. 선수들이 이제 백넘버가 일단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KT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윤우 선수가 참 똘망똘망하게 잘생겼네요. 요즘에는 워낙 또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쁘시고 잘생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유전자를 탁월하게 받은 네. 네,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죠. 그렇죠. 이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럼요. 네. 협회에서 많이 애써주기도 했지만 부모님들의 네, 부모님 잘 만났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이 넓은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거든요. 네. 땡볕에서 하는 친구들도 아직까지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참 이제 지도자로서 함께 현장에서의 생생한 또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는 강웅의 해설인데 참 이 농구도 정말 부모님들의 희생이 없이는 강웅 해설도 프로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들의 그런 희생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예, 지금 유소년 클럽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선생님이 지도자가 혼자 이렇게 아니면 코치와 여러 명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줌으로 인해서 경기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집합 장소라든지 식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다 신경을 쓴다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3초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이 먼 곳 군산까지 뭐 KCC를 제외하고는 다들 먼 지역이거든요. 김신희 이제 10초가 남아있습니다. DB 측면 쪽으로 빼줬습니다. 페이크 동작 이후에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5초, 4초. 이번에도 노윤우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DB와 KT와 DB의 전반전 경기 김신희 선수의 고른 활약 그리고 DB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한 골씩 만들어내면서 8-0으로 8점차 KT가 뒤진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KT 선수들 목표를 조금 다르게 설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기를 뛰면서
다섯 명의 선수들이 이제 전원 공격을 하고 전원 수비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이제 공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골대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경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DB 선수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벤치 전체 포함해서 8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다 사용을 하면서 여유있게 8-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게토리 두 박스와 물 두 박스는 2층 매표소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선수 입장.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군산 월명 체육관입니다. 전반전 휴식 시간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코트 위로 복귀를 해 있고요. DB의 선공으로 경기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신희 선수가 벤치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다른 교체 선수가 들어오면서 DB가 완전 시작과 함께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KT에서는 박윤준 선수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형들의 공을 뺏기 위해서 힘껏 한번 공을 쥐어봤었던 KT였습니다. 윤현서 안쪽으로 박윤우에게 박윤우 1-1 박윤우 1-1 전혀 형들에게 밀리지 않아요. 그렇죠. 엉덩이를 계속해서 집어넣었었던 박윤우 선수였고요. 넘어지면서 심판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애처롭게 풀어달라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니까 네. 애교 섞인 그렇죠. 액션이라든지 내 눈빛 한번 봐줘요. 네, 소리를 질러 필요했어요. 아! 네. 아프다고. 네, 그래야 이제 이게 사람의 이제 시각이라든지 청각에 의해서도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길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김현우 선수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KT의 파울이 있었고요. 인바운드에서 김정동 외곽 쪽에서 멀리 한번 던져봤습니다. 다시 재차 잡았죠? 자신이 직접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만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KT 선수들은 다섯 명이 계속해서 뛰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다섯 명, 한 명의 친구가 여유가 있긴 한데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좋았죠? 던져봤습니다만 각도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감독도 아이들이 이제 슛을 던졌을 때 이제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고 골이 꼭 안 들어가더라도 저렇게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이클 조던의 명언,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이 실패를 했다. 네, 그래서 여섯 번의 NBA 우승을 그렇죠.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시도를 해야지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고요. 네. 오른손으로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 아까 전에 그 부상 선수 예 백대범 선수 그렇죠. 이후에 김도유 선수가 네. 7.8기. 네. 전반전 후반부터 후반전 1분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골 넣고 포기. 그렇죠. 네. 바로 벤치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봤죠. 난 내 할 일 다 했다. 네. 네. 그런 뜻이죠. KT 선수들이 아무래도 다음 경기 또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계속 던지면서 한 골이라도 넣기를 박수를 보내면서 더 열심히 뛰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멈춰내면서 그대로 득점 성공. 이재윤이죠? 예, 이재윤 선수였죠. KT 동생들이 한 골을 넣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 저희가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였나요? 버저비터 LG가 네 LG전이었죠. 네. LG 대 전자랜드의 LG 크게 마지막. 졌지만 네. 마지막 골은 LG가 넣었거든요. 예,
거기가 자기들이 승리한 듯한 네.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기를 종료했습니다. 이재현이 다시 한번 던져봤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박윤우. KT는 박윤우 선수가 많은 부분 또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가로채기 A코트 남은 시간 3분 20초 반대편으로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던져봤었고요. 뒤쪽 흐른 공 자신이 직접 최도영 김신이 들어가지 않고요. 최도영 득점 성공. 어제 가장 많은 점수가 34대 0이었거든요. 일단 KT 선수들도 많은 점수차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준다는 거 이거 높이 사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제 선수로서 저도 네. 항상 지도하면서 말하는 게 점수 차이가 네. 많이 날 수도 있고 1점 지도 100점 지든 똑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플레이를 자신감을 찾으면서 다음 경기 그리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수로서의 자세입니다. 앞선 이재윤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인생에도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패하면서 배우는 경우도 많고 네. 한 번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트 형제도 많은 비행을 통해서 네. 예, 비행기를 만들었듯이 저 또한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네. 저는 이제 연습할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최부영 감독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네. 연습을 다 하도 안 들어가니까 던지지 말래요.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연습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네, 경기할 때 메인 경기에만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감독님도 저한테 그래도 얘는 희한한 놈이라고 네. 예,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도전정책 네. 강우영 해설이 전하는 도전정책. 요새 기사도 많이 쓰시잖아요. 기사요? 많이 쓰지는 않고요. 요즘에 또 이제 7월 8월에 대학 리그 쓰시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요즘에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유소년 농구가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예, 바쁜 스케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네. 예, 칼럼은 쉬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휴식 시간. 네. 일단 DB 슈팅 골 밑에서 아이고 코에 맞았거든요 지금. 77번 선수 예, 서로 봐주면서 예, 심판까지 예. 지금 눈물이 나거든요. 예, 그 격려해주면서 다시 예. 다시 만지고 있죠. 하지만 동료 선수가 박윤우 경기가 정신을 만대요. 네. 정지되면 울어요. 그러니까 막혀야 돼요. 예, 지금도 예. 계속해서 예, 움직여야 돼요. 네. 코피 나나요? 벤치로 가는데요? 이명주, 코피가 나나요? 코피 났나요? 왜 그러죠? 일르러 가는 건가요? 아니요, 자 힘들다고 다 울고요. 하소연. 네, 하고 아 있어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박윤우는 그러나 가거나 말거나 공격 연속 득점 성공. 아 지금 이명준은 피가 나나요? 아 코피가 나네요. 아이고. 박윤우 연속 득점 있었는데. 네네. 윤현서 선수의 아. 이 장면이거든요. 네. 아이고. 그러면서 친구한테는 전달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박윤우가 연속 득점. 예. 또 DB 선수가 미안하다고 전달을 하고. 네. 예. 지금 이명준 선수의 코피로 연속 4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윤우 선수거든요. 네. 아 근데 이명준 선수가 씩씩하게 울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코피가 아무래도 나기 때문에 네. 본인도 이제 당황을 했겠죠. 그렇죠. 지금 경기장에 있는 어른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많이 놀랬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명준 선수가 정말 듬직하게 또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자, B코트 51.3초 남은 상황. A코트 지금 이제 저학년에 이제 부상자가 있어서 잠시 중단이 되고 있는데 네. 경기하다 보면은 이제 코피라든지 이제 그 경기에서 발목을 다쳤는데 네. 코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에 이제 충격에 의해서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을 취하고 선수 교체를 그렇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뭐 경기도 중요합니다만 항상 선수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옆 코트에서 형들의 DB, 경기 예, DB와 삼성이죠. 네.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1대 13으로 DB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KT가 교체 선수가 없거든요. 이명준 선수. 근데 이게 코피가 났을 때 지혈이 되지 않고 뛴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코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경기를 5대 그러니까 5명만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3위를 했습니다. 네. 근데 5대 4 경기를 했었는데 피가 멈췄는데 본인도 저도 마찬가지로 2분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2분 45초 거의 48초 남았는데 5대 4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저희 팀이 6점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 대단한 또 정신력이었습니다. 오늘 동생들의 이 정신력만큼은 KT가 100점 만점엔 100점입니다. 예, 이 어린 친구들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형들을 이겨내면서 득점을 박윤우! 네! 연속 6득점! 제가 봤을 땐 이 선수들이 내년 그리고 다음 대회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쿨러닝인가요? 그 감동적인 스포츠. 네, 네. 쿨러닝 맞습니다. 네. 봅슬레이죠? 그렇죠. 네. 그 정도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 이명진 선수가 진짜 웬만한 형들보다 나은 게 네. 코피 나면은 본인이 보통 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이 콧구멍에다가 휴지를 막은 채 네. 뛴다는 그 정신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준 선수 앞선 장면. 아, 웃어 보이네요. 승부사네요. 미소천사? 네. 네. 김신희. 김신희가 낮은 지역에서 퍼 올렸었고요. 이제 40초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이재윤이죠? 재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박윤우. 박윤우 빠릅니다. 박윤우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윤희 6득점으로 KT가 10점 차 격차는 있습니다만 3학년 2학년 학생들로만 꾸려진 팀치고는 굉장한 선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명준 선수와 그리고 박윤우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 또 이제 이명준 선수가 아픈 가운데서 경기 출전하는 대회에서 이렇게 경기 응원해주시고 하는 거 보시면 이명준 선수 마지막 한 골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명준! 아, 이명준! 지금 DB 형들이 약간의 연출이었나요? 네, 이명진 선수를 아까 전에 네. 또 공으로 맞췄으니까 미안한 마음에서 그렇죠. 네. 한 골 내줄 법도 한데 김신희 선수가 마지막으로 던져봤었고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DB와 KT, KT와 DB 참 보는 사람으로서 이명준 선수가 가장 또 이 경기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신희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DB가 일단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KT 선수들 예 정말 감동과 우여곡절 끝에 경기를 잘 마쳤고 네. DB 선수는 김신희 선수, 노윤우 선수 예 여러 선수들이 다 같이 재미있게 뛰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뭐 DB 코치진도 이명준 선수에게 잘했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신희 선수를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DB가 참 공격력, 유소년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DB가 전통적으로 이제 고학년이나 저학년에서 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게 5, 6, 7세 네. 예, 농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운동 발달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제 김신희 선수를 만나 보겠습니다. 김신희 선수와 함께 이제 뒤쪽으로 우르르 친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신희 선수가 저희 이제 중계석 쪽으로 이동을 해 있고요. 김신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신희 선수 참 많은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농구하고 있어요. 농구하는 것들 재밌어요? 네. 어떤 게 농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를 수도 있죠. 친구들과 운동하면서 어떤 것들, 뭐 재밌는 이야기들 혹시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네. 네. 평소 좋아하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음식 좋아하는 거 없어요?
아니요. 아, 네. 친구들과 오늘 승리했는데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아, 기분 좋아요. 부모님들께 항상 고생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해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오늘 친구들과 좋은 경기 펼쳐줬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DB 화이팅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준비됐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DB 네.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신희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모비스와 KGC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학생들이 더 세요. 네, 저도 어릴 때 누나한테 엄청 많이 형이 진행이 했는데 싸울 때는 치열하게 또 싸움을 해줬었습니다. 뒤쪽에서 첫 번째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영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볼이라든지 테크닉 네. 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지금 이제 DB에 이제 작년에 계속 해오면서 공 다루는 게 확실히 테크닉이 틀리더라고요. 1, 2학년 선수가 김신희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뒤쪽에서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도 노윤우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경기를 뛰면서 다섯 명의 선수들 일단은 김신희 선수가 벤치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다른 교체 선수가 들어오면서 넣기를 박수를 보내면서 더 열심히 뛰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이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멈춰내면서 그대로 득점 성공. 이재훈이죠? 예, 이재훈 선수였죠. 이 장면이거든요. 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친구한테는 전달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박윤우가 연속 득점. 예. 또 DB 선수가 미안하다고 전달을 하고. 네. 예. 지금 이명준 선수의 코피로 연속 4득. 또 형들을 이겨내면서 득점을. 박윤우! 네. 연속 6득점. 아까 전에 또 공으로 맞췄으니까 미안한 마음에서. 그렇죠. 네. 한 골 내줄 법도 한데. 김신희 선수가 마지막으로 던져봤었고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DB와 KT, KT와 DB 참 보는 사람으로서